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서 전해드리는 보이는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처음 이분을 모셨는데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안동호 팀장님이 오른쪽에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왼쪽엔 늘 있었던 분이죠. 오인희 과장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미국의 지금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시황 얘기를 할 틈이 없습니다. 할 틈이 없고 최근에 나왔던 기록을 좀 말씀드릴 건데 미국 시장이 강세를 최장 기간 동안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이걸 매일매일 세고 있는데 3456일째입니다. 6일째 오늘이. 3000 제가 감이 잘 안 가지고 네, 네. 연으로 따지면 뭐 2009년 날짜로 정확히 치면 2009년 3월 9일부터 거의 10년이네. 근 10년. 근데 우리 야. 저기 팀장님 그 네. 강세장 약세장은 어떻게 뭐 판단합니까 혹시? 이제 그 장이 바뀌는 거는 이제 베어 마켓으로 들어가는 거는 네. 이제 고점 대비 20% 빠지면 네. 사실 20%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으신 네. 분들은 20% 저점 대비 20% 강세장, 고점 대비 20% 떨어지면 약세장. 라고 생각하고 네. 이번 좀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예. 19.9%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9. 좀 애매한데. 애매하죠. 애매한데 일단은 이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2009년부터 네. 2009년 3월 9일부터 저점 대비 20% 이상 올라온 강세장이 3456일째를 그렇죠. 했다는 거죠. 기록했다는 거죠. 3456이네. 네. 오늘이 지금 8월 며칠입니까? 28일입니까? 네. 예, 8월 28일인데, 3456이네요. 3456일째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요 기간 동안에,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장이 올라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전 기록은 3452일이었고요. 그걸 깼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오바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기록에 뭔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월가의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게 그, 사실 1987년에. 87년.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1987년에 시작한 강세장이. 네. 쭉 진행되다가. 네. 1990년 5월 5일날. 네. 갑자기. 네. 지수가 쭉 빠지면서 19.9%의 하락을 보입니다. 아, 그런데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걸. 네. 이게 만약에 19.9가. 네. 어쨌거나. 이게 강세장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빠질 게 어쨌거나 거의 20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20은 아니지만. 네. 애매하죠. 20이라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걸 해야 됩니까? 결정해야 됩니까? 20이라고? 20입니까? 19.9. 애매한데. 애매하지만, 예. 근데 뭐, 솔직히, 20 딱 정해놓고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긴 거 같아요. 네. 웃기지만, 만약에 네. 19.9도 20이다라고 하면, 네. 그건 끝나고 다시 이제 카운트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블룸버그장에 나온 이 기록이죠, 이 기록. 지금 그림이 나갈 겁니다. 네. 기록이 나갈 거고요. 그게 바로 3452일이라는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아니다. 19.9면 굳이 왜 그게 20이 아니기 때문에 1987년부터 이어졌던 강세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다음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 그림 보게 되면 네. 3452일이 아니고 실제 기록은 4494일이다. 그러니까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이뤘던 이게 진짜 기록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3450일 기록이 깨진 게 아니고 4494일짜리 기록이 진짜이기 때문에 네. 무슨 소리야. 최단기간의 어떤 강세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기록 깬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 1000일 남았나요? 그렇죠. 1000일 정도 남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 2등은 똑같습니다. 2607일. 그죠? 네. 여기 그 블룸버그 자도 2607일이 2등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거 블룸버그 자의 그 대부분의 어떤 월가의 기준은 앞서 본 그림이고요. 그렇죠. 네. 지금 4494일은 소위 절전 약간 삐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장을 좀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는 이제 뭐 사실 기록이 깨지면 아, 이제 뭐,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아, 이제 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직 1000일 정도는 여유가 있다. 1000일까지 될 것 같아요. 네. 3400일이나, 네. 4490일이나, 네. 아니, 거의 10년,
뭐, 10년 전으로 좀 왔다 갔다인데, 10년 동안 왔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그렇죠. 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이런 네. 이슈가 있지만, 네. 앞으로 좀 시장이 그, 계속 이어질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최근에 강세장이, 네. 기업 실적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런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죠? 그렇죠. 네. 뭐, 실적이 지금 분기별로 막 20%씩. 오,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이쪽은 약간의 그 미국 쪽이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네. 뚱뚱하신 분은 미국이고, 정상에 가까우신 분은 한국인데, 한국, 아주 객관적으로. 네. 한국과 미국의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예. 뭐 주요 기업들이 뭐든 간에, 진짜 미국이 나은 겁니까? 실적만 놓고 보면 당연히 미국이 낫죠. 네. 그거는 뭐,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 네, 네. 그거를 뭐 어떻게 부정할 수도 없고 뭐 말 누구 말 어떤 사람 말거나 우리도 뭐 법인세 반 깎아주면 내일부터 끝나겠죠 뭐 그러겠죠 그러면 네. 이게 사실 뭐 그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의 특권 아닙니까 깎아주고 그렇죠. 야 깎아주고 돈 풀고 뭐 거기다 트럼프 달러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런 것 때문에 기업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오늘 아침자의 어떤 제가 기록을 말씀드리면. 네. 그, 이제, 프로핏 마진이라고 해갖고요. 네. 약간 매출 대비 순이익률을 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 아. 지금 이제 역상 최고치 11.6%에,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네. 순이익이 11. 그러니까. 많이 남긴다. 1000원을 벌면, 116원을 남기는 정도. 아. 근데 이게 상당히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뭐 이제 한국 걸 가져오려면 한국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은 진짜 안 할 텐데요. 어쨌거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어떤 법인세 인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효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늘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천일 남았다는 점. 두 번째는 요번에 네. 요번에 3,456일 동안 되는 동안 이 지수의 상승 폭이 323%입니다. 아, 지수가요? 네, 지수가. 아, 종목이 아니죠? 지수가 323%면, 개별 종목은 뭐, 끝났죠. 그렇죠. 개별 종목이 만약 3개 이상 못 보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 묻어만 둬도 이건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323%인데,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그 3,451일째 기록했던 그때는요. 네. 417%였습니다. 좀 여지가 있네. 아직까지 100% 이상. 대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상승폭을 봐도 기록은 여전히 깨지 않았다. 이게 지수가 아닐 때 말인 거잖아요. 누가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상승세가 유효하다? 예, 아예 이제 진행 중이다. 그치, 그렇죠? 이게 네. 그 앞전에 네. 그 2000년도에 올라올 때는 정말 버블처럼 급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 그 터가 장난 아니었고 수익은 없는데 물론 이번에는 뭐 그런 흐름이 아니니까 또 올라올 때도 이게 지금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압으로라 우리말로 신압으로라 그럽니까? 신압으로 점진적으로 네. 뭐 알게 모르게 그냥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씩 올라온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우와 이렇게 올라온 거는 그렇게 느껴본 게 참 없지 않나 싶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과열은 아닌 그런 버블은 좀 아닌 느낌 들어요. 지금은 뭔가 닥이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분이 들어요. 확 풍선처럼 확 올라온다기보다는 닥여가면서 다지고 한번 또 1층 더 올리고 또 다지고 한층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야지 했던 분들만 지금 기분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예. 다지면서 넷플릭스 10배 올라온 거죠. 다지면서. 1980년 이후에 그 애플이 47,000%가 올라온 거 다지면서 천천히 1, 2, 3한 게 47,000%까지 올라온 거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 또 끝난 게 아니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또 세 번째는요. 네. 나스닥이 1971년 이후에 드디어 8,000선을 네. 8,019를 그렇죠. 8,017인가 끝났죠 오늘 네. 종가가. 대박. 처음이네. 근데 물리신 분이 계세요 장 중에. 1,024포인트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이 물렸어, 지금. 그렇죠. 8,024가 오늘 전날 밤에 최고치인데, 그때 주식을 매수하신 분이 지금 물려있어요. 걱정이 좀, 이반저반이 아니에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전해야 되나?
8천이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 나스닥 지수가 8천이 깨지면 손절하겠다. 네. 그러기에는 지금 지수를 좋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무시겠으로 말씀드린 건데 항상 고점에 사신 분이 계시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희 방송의 취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실 게 아니고 저희가 얘기했던 거에 실적을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실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거를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통 미국 시장은 그때 샀어야 되는 게 맞았는데 이런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점인데 이게 다음 주에 지나가 보니까 됐네. 네, 그렇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494일을 가야 되는 우리가 이 먼 여정에서 네. 3,456일이니까 아직 갈 길이 엄청 멀잖아요. 3년 넘게 남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다지는 아까 말씀하신 다지는 다져서 47,000% 주가 10배 네. 다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다. 편안하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방송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